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우리 세포들은 건강하다.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병든다는 것은 뭐가 비정상적으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긴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다. 유전자가 변하면 비정상적 세포로 변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다면 그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가 변했다는 것이다. 변했다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구조는 멀쩡한데, 정상인데, 작동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두 가지 변질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각각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유전자 구조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그렇죠? 그 구조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엑스레이를 강하게 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포들이 파괴가 돼요. 왜 파괴가 되죠? 여러분, 왜, 그 엑스레이는 쪼일 때는 멀쩡해요. 느낄 수도 없고, 내가 엑스레이를 쪼이는지 안 쪼이는지도 몰라. 그렇죠? 강력한 전자파가 방송국 안테나에서 막 나온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세포 안에서 유전자는 변질이 돼요. 그 가장 가까운 예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전자파들의 종류가 많아. 전자파들의 종류는 뭘로 결정되냐 하면, 파장이 기냐 짧으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얼마나 1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전자파의 종류가 결정돼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일종. 다 전자파예요. 햇빛도 전자파예요. 왜 햇빛을 많이 쬐지 말라고 그래요? 피부암 걸린다고. 자, 피부암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설명했잖아요. 피부세포 속에 있던 정상적 유전자가 어떻게 암 유전자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 쬐면 피부암에 잘 걸린다. 그러면 햇빛 전체가 다 그러냐? 햇빛에는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나타나.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무지개라 그러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주파수가 늦어요. 그리고 파장은 길고, 그래서
그 어떤 주파수 이내 있으면 그게 빨간색으로 우리한테는 느껴져. 그다음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면 주황색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빠르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같은 햇볕이에요. 그런데 그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은 햇빛인데 대낮에는 하늘을 보면, 맑은 날 하늘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여요. 그렇죠? 아, 그런데 저 서쪽으로 해가 질 때는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녁 노을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란색으로 보이던 하늘이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인다고? 예, 네, 파란색으로 안 보이고 점점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됐다가 주황색이 됐다가 결국은 뭐예요? 빨간색이 돼요. 그건 왜 그래요? 햇볕이 정오 대낮에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때가 나하고 해하고 거리가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울 때는 햇볕에서 비치는 햇볕. 그 햇볕도 전자파거든요. 그 전자파가 제일 강해.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아, 그렇죠. 지구 같은 거로. 그렇죠. 나는 여기 서 있어. 자, 해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아침 노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여기 서 있다고 합시다. 내가. 그래서 쫙 떠서, 여기서는 해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멀어요, 멀어요. 아주 멀어요. 그래서 정오가 되면 제일 가까워. 파란색으로 보여.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서산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죠. 멀어지면 해가 또 노랗게 보였다가 빨갛게 보이고, 그리고 해가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리, 전자파는 거리가 멀수록 우리에게,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가 약해져. 에너지가 약해질수록 주파수는 길어지고, 주파수는 늦어지고, 파장은 어떻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도 마찬가지다.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와. 이 전자파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예, 네, 혹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주파수가 늦어지고 파장이 커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귀에다 딱 붙이고 통화를 오래 하면 아주 에너지가 센, 에너지가 세다는 건 주파수가 아주 빨라요. 네. 주파수가 늦다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주파수가 빠른 그런 색깔은 보라색이야. 자색, 보라색, 자색. 자색이. 그러면 제일 멀리 갔을 때는 뭐예요?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야.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도 딱 붙여서 제일 가깝게, 여러분의 귀에 제일 가깝게 해서 통화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주파수가 굉장히 강력해.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다? 뇌종양.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는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이 워낙 편리하니까 이제 이런 핸드폰의 해로운 점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 여러분, 통신사에서 또 뭐라 그래요? 통화할 때한 뼘. 이한 뼘만큼은 떨어뜨려라. 그래야 주파수가 떨어지고, 전자파가 약해진다, 이 말이야. 안 그래, 너무 딱 붙여서 오래 하면, 이 주파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를 변질시키냐 하면, 이 유전자 구조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손상시키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피부암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름에 많이 걸리겠어요? 여름이죠. 왜 겨울에는 많이 안 걸릴까? 태양이 어느 쪽으로 가 있어? 남반구에 가 있다고, 호주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멀어. 그러니까 춥지. 그러니까 해도 빨리 지고, 빨리 늦게 뜨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름이 오면 해가 한국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덥고, 예, 햇빛도 세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라색이 제일 에너지가 강한, 주파수가 제일 빠른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햇빛인데,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피부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변질이라나. 자, 그러면 햇빛이 사실은 햇빛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햇빛이라고 할 때, 예, 빨간색에서부터 빨주노초파남 보, 이게 보라색이야. 그렇죠? 요 사이를 우리는 정상적인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햇빛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볼수 있는 빛, 가시광선. 그이 가시광선이 제일 건강해요. 아무런 해를 안 끼쳐. 그래서 햇빛을 쬐으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말을 좀더 정확하게 하면 가시광선 안에서는 유전자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빛이에요? 가시광선을 어떻게 벗어난, 그러니까 무엇을 벗어난 색이에요? 그렇죠. 보라색, 자색을, 보라색을 벗어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에요. 그거를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네,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주파수가 어떻게 빠른 에너지가 높은 광선이야. 그렇죠. 그 X광선은 자외선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자외선 가지고는 X-ray 사진 찍을 수 없지. 왜? 자외선은 이걸 통과하지 못함. 그렇죠. X-ray는 뭐예요? 너무 에너지가 세가지고 우리 몸을 통과한다. 뼈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암덩어리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다른 데는 다 통과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전자는 이러한, 그래서 자외선을 넘는
그 시점부터 모든 자외선을 포함해서 방사선이라고 해요. 자외선도 방사선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주파수, 아래로 주파수가 더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서부터는 자외선. 그 다음에 이 빨간색보다 더 약한, 에너지가 약한 색을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무슨 선? 적외선. 빨간색을 벗어난 적외선. 적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 그 자외선도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적외선은 안 보이지만 아 여기에 적외선이 있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따뜻해. 따뜻해. 그러니까 겨울날에 장작불로 온돌방을 대면 여러분 온돌방이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그 방 안에 기온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져. 왜? 열선이야. 그러니까 적외선은 열선이에요. 적외선은 열로서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적외선은 적외선인데 어떤 적외선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적외선은 여러분 그 이 그 선풍기 생 같이 생긴 그 그 저 난방 기구 있죠? 빨갛게 달아올라서 가까이 가면 뭐예요? 뜨끈뜨끈해. 그러나 왠지 뭐예요? 온 몸이 따뜻하지는 않고 부딪히는 부분만 뭐예요? 뜨거워요. 그런데 온돌은 그거는 뭐를 대표해서 나오는 적외선이에요? 예, 돌. 돌, 돌. 그래서 돌을 데피면, 그래서 거기서 열이 날 때는 주파수가 또 달라. 그래서 어떤 주파수는 이 표면만, 이 겉만 따뜻하게 하고 속으로 침투를 못해. 그러나 온돌 열은 어떻게? 구들목에 누워있으면 열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온 몸이 뭐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외선.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는 이 자외선보다 더 강한 주파수에 나쁜 여러분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주파수에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뭐 거의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약할지 모르지만 강력한 주파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까우면 이 핸드폰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파수의 방사선 전자파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상해요. 손상돼. 예. 엑스레이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게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어서 입력돼 있어서
우리의 세포의 모든 성능을 결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인데, 세포 프로그램인데 그 유전자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나쁜 전자파, 자 너무 주파수가 빠른 에너지가 센 이런 주파수가 나오면 피부 세포는 암 세포로 변질돼 버려. 유전자가 변질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들은 항상 어떤 주파수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네. 이 안에 있는. 자,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떨어지면. 적외선도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추워. 그렇게 추워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유전자를 위하여 가장 적당한, 전자파는, 열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 가시광선 안에 있는 발주노초파남포. 그 사이에 있을 때,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의 유전자 상태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전자파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전자파 속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분, 전자파가 흐르게 안 흐르게? 흘러요. 여러분, 기분 조금 나쁘시겠지만은, 우리 인간도 알고 보면, 무슨 제품이다? 전자 제품이에요. 왜 그래요? 전자 제품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기 없으면 죽는 게 전자 제품이에요. 작동 안 해. 우리 몸도, 여러분 몸에 지금 전기 흐르고 있게 안 흐르고 있게? 흐르고 있어요. 그거 안 흐르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겉으로 봐서 죽은지 사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를 달아놓고 있어요? 모니터. 모니터는 뭐 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스크린을 탁 보면 이 환자는 아직도 살아 있구나. 왜? 모니터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 게 보여.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죠,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이 무슨 기계가 돼버려? 전자 제품이 돼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자 제품에다가 강력한 엑스레이를 쪼이면 어떻게 될까? 고장납니다. 안에 부속품이 망가져요.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죠? 가까이에서 뭐요? 벼락이 쳤다. 그러면 컴퓨터도 고장날 수 있어요. 벼락이 치면, 사람이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상처를 입든지. 그래서 그 벼락이란 게 뭐냐면 전자파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전자파가 나옵니다. 자, 이 컴퓨터도 전기 제품이에요.
지금 이 전원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기계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나와요. 그 제가 이 컴퓨터 앞에 서 있어도 전자파가 나와. 왜?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그 전원 케이블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 컴퓨터 꺼지면 전자파가 안 나오죠. 그 사람도 꼭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안 흐르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어 댕기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전원 케이블도 갖고 댕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어디서 온 전기예요? 어디서 온 전기냐면 햇빛에서 온 전기예요. 햇빛에서 온 전기가 어떻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햇볕이라는 전자파를 누가 받아가지고 식물들이 받아. 무엇으로? 잎사귀로.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광합성이란 걸 해요. 광합성. 그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몸에 병이 났는데 유전자가 변질됐어. 유전자가 변질된 이유는 뭐 때문에 변질됐어? 예, 네, 유전자가 망가졌는데 뭐 때문에 망가졌을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장 쉽게 망가지게 하는 전자파가 있어요. 예. 네. 자, 우리 몸에는 전자파가 흐르는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자파가 자꾸 변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병든 이유가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든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는 이유는 뭐에 문제가 생긴 거다?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는 전자파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전자파, 내가 내 몸을 통과하게 하는 전자파를 내가 나쁘게 만든 거야. 나쁜 전자파로. 아시겠죠? 예. 그러다 보면 유전자가 꺼지기도 해.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생각.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의 선택이라고 그래요. 즉, 선택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 생각? 아니면 부정적 생각?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의 전자파가 사랑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대. 그럼 벌써 기분부터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이유는 전자파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을 느껴서 변하는 내 전자파는 그거를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알파파. 자, 그래서 알파파라는 뇌파. 보세요. 자, 이게 알파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항상 알파파가 흐르면 여러분 엔돌핀도 잘 나오고 마음도 편안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게 하는 것이 알파파야. 여러분의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게 하는 전자파도 알파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그 전자파를 우리 과학자들은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아니면, 알파파가 아니면 나쁜 파냐? 그래서 우리 뇌파를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알파파가 가장 좋은 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파가 있습니다. 시타파. 시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비몽사몽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비몽사몽. 내가 깬 건지 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 예.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뇌에 이 델타파가 흐르면 여러분이 델타파가 여러분 뇌 시작했다 그러면 안 잘라 그래도 어떻게 막 잠이 쏟아져요. 네. 지금 운전해서 빨리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막 졸려. 그건 델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델타파가 딱 되면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쉬면서 잠깐 자고 다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자기 싫다. 나는 지금 자면 안 돼. 지금 빨리 그 시간 맞춰서 도착해야 돼. 내 의지는 안 자. 자기 싫어. 의지와 상관없이 델타파가 흐르면 자야 돼요. 골아 떨어져 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골아 떨어져요 안 져요? 져요. 그 내 의지하고 이 뇌파하고 막 싸우다가 내가 진 거야. 그러면 꽈당 하면 그때 제일 치명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알파 이거는 여러분이 본 이 파들은 지금 알파파보다 주파수가 어떻게? 네. 주파수가 훨씬 더 늦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파 주파수는 9에서 13Hz. 그 다음에 이 더 늦은 비몽사몽 또는 최면파라고 그래요. 최면술에 딱 걸리면 비몽사몽이에요. 그러면 이 뇌가 작동이 안 돼. 나의 의지가 나의 결심, 판단 이런 게 안 써. 그냥 그 최면술사가 하는 말에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걸 받아들여버려요. 내 판단력이 마비가 돼버려요. 아주 나쁜 파예요, 이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나쁜 파에 중독이 자꾸 되고 싶어해.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9에서 13인데 이 시타파는 4에서 8. 그 다음에 델타파가 되면 1에서 3 주파수. 그러면 1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게? 죽어. 죽어. 근데 이 알파파보다 주파수가 더 빠른 파가 있어. 예. 네. 이거를 베타파라 그래요. 베타파는 14에서 30. 빠르죠, 그렇죠? 주파수가. 그리고 이 파장이 이 벌써 파 자체가 아주 뭐해 보여요. 날카로워 보여. 그 이 파를 짜증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아이, 짜증나. 그때 베타파예요. 그 이게 너무 열심히 흐르면 유전자가 작동 안 해.
그러면 엔도르핀이 안 나와. 그러면 우울해져. 그리고 이 베타파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소화제도 생산 못하고, 예,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잘 생산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지배해 주는 것이 뭐라고? 전자파야.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 예. 네. 이거를 영어로는 바이오.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면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파파가 되라, 알파파가 되라, 알파파가 되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자, 저 제일 위에 있는 저 파가 무슨 파? 베타파예요.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 예. 네. 그래서 감마. 감마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베타파는 1초에 14에서 30번 가지만은 감마파는 어떻게? 1초에 30번 이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여파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런데 이런 알파파 닮은 파들은 늦어. 그 이제 이 빠른 게 있고 늦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섞여 있으니까 베타파는 그래도 주파수가 좀 늦어. 에너지가 좀 약해. 그런데 이 느린 게 싹 없어지는 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그걸 감마파라고 합니다. 감마파는 어떤 경우에 생기게? 뚜껑 열렸을 때. 뚜껑 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래서 분노가 들어오면, 이게 베타파가 감마파로 착착착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예. 네.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예. 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예. 네. 짐승들이 싸울 때 그게, 예. 네. 그게 감마파예요. 이때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속이 뒤집어졌다. 이거는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의 알파파라는 아주 좋은 생체 전자파가 갑자기 나쁜 방사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유전자 탁 꺼져버려. 그래서 막 유전자들은 알파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알파파가 안 오고 뭐예요? 완전히 X 광선 같은 게 팍
들어오니까 유전자 올스톱하고 탁 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절합니다. 일단 죽어요. 진짜. 이거 죽으면 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싫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절해버려. 그러면 주위에서 쓰러졌다고 막, 눈 떠봐! 막, 그 몰라, 아무도. 왜? 이 감마파가 계속하면 어떻게? 유전자 다 망가져. 그러니까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고, 예, 네. 까무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면 어디 와 있어? 병원에 와 있어. 와, 내가 그렇게 뚜껑 열려서 열 받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거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때 이 감마파로 뛰어내립니다.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차분해질 텐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자제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 같은 이런 전자제품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전자제품하고 다른 게 뭘까? 예, 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 예, 네, 선택. 자, 그러면 그 선택은 무엇의 선택이야? 환경의 선택이었어, 첫째. 그렇죠. 그러니까, 산돼지냐, 집돼지냐, 바로 유전자가 어느 쪽으로 바뀔 것이냐는 외부적 환경의 선택이야. 물론, 돼지가 선택한 건 아니지. 그래서 사람이 강제로 돼지를 잡아다가,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오래오래 키우면, 이게 대가 변하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집돼지 쪽으로 유전자가 변하고. 그러나, 이 집돼지를 산에 데려다 놓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예, 네. 금방, 3, 4대 만에,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돼지들은 3개월마다 새끼를 낳으니까. 그래서 한 1년, 뭐 충분히 2년 후에 보면 다 산돼지야. 유전자가 다. 자,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돼지들에게는 어떤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예요? 산돼지 유전자가 정상이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돼지는 산돼지의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집돼지가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나는 당뇨병 환자다, 나는 암 환자. 이거 변질 상태야. 예. 변질 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적인 산이라는 환경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 후닥닥 정상으로 돌아가. 그거 하는 게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뉴 스타트란 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질시키려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니까, 암에 걸리려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야.
오래 해가지고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계속 베타파나 감마파로 꺼줘야 돼. 그래서 베타파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기가 막혀 죽겠네요. 그러면 알파파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기생기예요. 아시겠죠? 그 생기의 원천은 뭐를 알면 생기를 받아? 뭐를 알면 생기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알파파로 정상화시켜? 어디에 있는 에너지? 아, 여러분,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다 잊어버려서 벌써. 응? 자, 뭐에 있는 에너지? 진, 선, 미. 예. 진리를, 아, 이 설악산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야, 이게 맞네. 이게 맞는 얘기네. 응? 그럼 병원에 가면 생체 전자파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 이 생체 전자파를 내가 바꿀 생각을 안 해. 그럼 유전자 바뀌게 해서 회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네. 계속 여러분이 같은 그런 아, 내 인생은 참 허무하다. 참 한심한 삶을 살았구나.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무리 공기가 좋고 운동을 하고 뭐 이래도 내면적으로 뭐가 바뀌지 않아? 생체 전자파가 안 바뀌어.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나요. 병 낫는 거는 참 쉬워요. 알고 보면. 뭐만 바꾸면 되니까. 생체자 알파파만 유지하면 유전자는 금방 돌아온다니까 정상으로. 아시겠죠? 예. 예. 산돼지가 집돼지가 무슨 돼지로 되는 것처럼 예, 산돼지는 금방 돌아가요. 정상으로 금방. 모든 우리들의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세포들은 그 정상적이었던 때가 그리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박수를 자꾸 칠수록 알파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박수를 잘 안 치는 성격이지만 좋아. 내가 한번 왜? 내가 앞으로도 박수 안 치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박수를 잘 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그렇죠. 박수를 자꾸 치면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치세요. 아시겠죠? 내가 강제적으로 그래. 나는 박수 치는 사람으로 변할 거야. 그것이 나의 선택이야. 이렇게 강력한 적극적인 선택을 탁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제는 짜증이 났다 싶으면 어떡할 거다?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웃을 거야. 그래서 아이 짜증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짜증을 어떻게 거부해야 돼? 탁 털어버리고 즉각적으로 저절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렇게 탁 하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그 선택을 나는 안 하겠다. 박사님이 알아서 고쳐주쇼. 못해요 저는. 여러분의 뭐예요? 유전자는 각자의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각 자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인지시켜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이상구가 의사지만 의사로서 여러분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야. 이제 확실해졌죠? 이것만 여러분이 이 선택만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금방 달성됩니다. 예, 네, 정말이에요. 예, 네, 예, 네, 정말이에요. 너무 쉽게. 우와, 다 나왔네. 예, 네. 나는 이때까지 뭐 하고만 있었는데 지난 석 달 동안에 짜증 한 번도 뭐요? 안 내고 짜증 날 때마다 뭐 하니까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살았더니 뭐 안 내. 이게 안 믿기죠. 왜? 그러나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암세포는 비정상이고 그건 집돼지야. 그 집돼지들은 환경만 정상으로 산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후닥닥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모든 변질된 비정상으로 변질된 세포들은 올바른 환경만 주어지면 어떻게 정상으로 후닥닥 돌아가. 그러니까 나의 생체 전자파, 나의 뇌파를 내가 의도한 대로는 바꿀 수는 뭐예요? 없어. 자, 내가 뭐를 선택하면 돼? 진, 선, 미. 와,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런 강의,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없는 강의 안 해요.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들은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선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선미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읊어가면 여러분들은 뭐 박수 칠 일도 없고, 그렇죠? 그 사실대로만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강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 발견된 사실만 읊으면 힘 하나도 안 들죠, 뭐. 그래서 끝났습니다. 뭐, 여러분도 끝났구나. 그러고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진적, 정말 내가 자진해서, 아! 이렇게 되게 되겠구나. 아, 이제는 알겠다.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렇구나.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계속 어떤 선택만 하고 있었구나. 예, 부정적인 선택만 하고 있었구나. 아, 그러면 우리의 이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결국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건강했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 원인부터 없어져야 돼.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됐던 것은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항상 뭐예요? 베타파, 감마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영역에서 베타카파와 감마파 사이 그게 질병 발생을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망의 영역이야.
이제는 어느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명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알파파를 유지하면 사망 쪽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마저도 다시 생명 쪽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되시면 저 산에 올라가서 고함도 치고 하세요. 와 하고 또 이래서 속을 어떻게 속에 꽉 차 있던 거 폭발하려 아름답게 폭발시켜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 오늘 산에 가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20번 부르고 내려올 거야.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제 몸 안에 제가 미국서 의사 생활할 때 온갖 병이 다 있었어. 기관지 천식에다가 하 짜증 신경질. 제 별명이 신경질쟁이였어. 우리 어머니가 들 신경질쟁이. 그리고 소화불량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예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무좀에다가 치질에다가 기관지 전식에다가 여러분 15가지 병이 제가 의사인데도 그 먹는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만 먹어 쌌지 무엇은 안 변했어요? 생체 전자파는 안 변했어요. 내면적 환경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베타파. 그러니까 약 죽을 때까지 약 먹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 고혈압 치료 방법은 고혈압 약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약으로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가 변하지 않는 한? 예, 네, 생체 전자파가 변하지 않는 한.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와서 정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 지금부터 이 알파파로 바꾸겠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고혈압은요 고혈압은 4~5일 만에라도 정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혈압 그리고 당뇨는 별로 병 취급을 그렇게 안 해. 예. 왜? 너무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만 바뀌면. 예. 그래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이거 와서 그냥 일주일 이내에 약을 끊을 수 있어요. 당뇨도 그렇고. 문제는 뭐예요? 이 생체 전자파야. 예. 알파파야. 내가 정말 강의를 들은 대로 선택하자. 행동으로 옮기자. 노래 부르자. 그러자. 계속 방구석에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신경질 나는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 좀 주책이 돼야 돼.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예? 주책이 안 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 주책은 이 사회에서 하는 주책하고 달라요. 사회에서는 술 먹고 더러운 짓, 웃기는 짓 하는 게 주책이지만은 그래서 주책은 술 주자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뉴스타트 주책은요 술 주자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웃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내 치유는 내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누구 책임? 누가 책임진다? 예. 하나님 주자야.
주님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예,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생체 전자파. 그래서 베타파를 짜증파,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그럽니다. 잡생각을 많이 하면. 잡생각. 그래서 잡생각의 지배를, 여러분 자신이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야 되잖아. 그렇죠? 오로지 다른 문제. 내가 나를 병 걸리게 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에다 화를 내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 과거는 과거였을 뿐이야. 그 과거가 내 유전자를, 나의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 감마파로 만들어가지고, 베타파 감마파가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뚜껑 열렸다. 그 다음에 뭐? 억장이 무너진다. 예. 그러다 보면 병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알파파가 될 순간이 없었다는 것. 예. 항상 베타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유전자가 잘 켜지질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아는 순간이 있어야 돼? 진리. 이야, 이게 진리구나. 이야,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 다음에 뭐요? 이야, 이렇게 감사하구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건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점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야.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 되면요. 뭐, 설악산이 뭐 그렇게 멋있다고 그랬어, 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야,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네. 설악산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네. 아름다움을 탁! 와, 내가 몰랐던 아름다움. 저녁 노을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네. 아, 꽃이 이렇게 이쁜 줄을 몰랐네. 이런 순간이 오는 사람들은 이게 생체 전자파가 확 바뀐 사람들. 네. 그러니까 베타파로 이 이쁜 꽃을 봐봐야 이쁜 줄을 뭐요? 몰라요. 그런데 알파파가 돼가지고 보면 아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전자는 변한다. 변하니까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좋게 변해야 돼.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정상으로 가는 것보다 더 뭐요? 훨씬 더 쉽고 빠르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자.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자.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자. 그러면 여러분의 베타파, 알파파로 돼서 알파파만 되면 여러분이 아무 노력 없이도 알파파만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으로 탁탁탁탁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치유되는 것을 자연치유라 그런다. 그 자연치유에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힘이 필요하다. 그 기가 필요하다. 그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그런다.
그 힘, 그 자연 치유력은 어디서 나오는 힘이다? 진, 선, 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진선미를 다 섞으면 각 진선미 칵테일이라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폭탄주라 그래. 왜 폭탄주라 그래? 술이 더 세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진선미라는 아름다운 술을 잘 섞으면 사랑이라는 폭탄주가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알파파를 만들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후!